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아주 반가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 많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 레이센 공원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옥토버 페스트라는 축제인데요. 후쿠오카에서 진행하는 맥주 축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사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이 행사는요, 매년 가을에 후쿠오카 레이센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고요. 올해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는 독일 뮌헨에서 9월 말인가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열리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축제가 일본에서도 열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본고장에 그러한 생생한 현장감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고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곳의 현장감도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너무 말이 길었네요. 어떤 현장인지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한가운데 있는 메인 행사장입니다. 이곳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스케줄에 따라 각각의 다양한 공연들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연 볼 순 없잖아요. 저도 맥주 한 잔 사올게요. 제가 선택한 브랜드는 마이젤 프렌즈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술을 잘 하지도 못하고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에서는 마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아서 맥주를 한 잔 사러 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서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이스 오리지널 300ml를 선택을 했고요. 금액은 1200엔입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이 1200엔 뿐만 아니라 디파짓으로서 1000엔을 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주를 다 드신 후에 잔을 반납하면 1000엔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잔을 반납하는 장소는 이따 뒤에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맥주도 샀으니까 자리 잡으러 가볼게요.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잠깐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공연까지 보고 오셨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을 반납을 하게 되면 1000엔을 돌려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잔을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든 부스가 동일한데요. 맥주를 판매하는 각각의 부스에 오른쪽에 보시면 잔을 반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잔을 반납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1000엔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곳 후쿠오카 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에서는요, 본고장인 독일 뮌헨의 브랜드를 포함해서 총 17가지의 맥주 브랜드가 출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크롬바커라는 브랜드입니다. 뭐 저는 술은 솔직히 잘 모르긴 하지만 독일 현지에서도 맥주 판매 순위로 1위,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알피르스 바허라고 하는 맥주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원에서 제조된 게 그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실게요. 다음은 브로이하우스 리길레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맥주뿐만 아니라 청량 음료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선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서도 눈에 띄는 브랜드 몇 가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정면에 파울라너라는 브랜드가 보이고요. 이 브랜드의 주력 상품은 바이스 비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오른쪽에는 독일의 아르코브로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보입니다.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에서 꽤나 많이 판매가 되었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브랜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대형마트가 아닌 펍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접하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오늘 제가 마셨던 마이젤 프렌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판매원분께 여쭤봤는데요. 독일의 마이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맥주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신설 하위 브랜드로서 만들어진 것이 마이젤 프렌드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는 벨텐버그 클러스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러스터라는 게 독일어로 수도원이라는 의미잖아요. 실제로 벨텐버그 수도원이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후쿠오카 옥토버 페스트에 출점을 한 브랜드들의 부스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아주 유명한 맥주 브랜드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각종 공연을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아주 고양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다 보니 저도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었던 후쿠오카 옥토버 페스트 행사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찾아올 때쯤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쿠오카에서도 드디어 가을이 왔고 가을이 곧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추운 계절인 겨울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이 날씨들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